저희는 스순이 분들만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순이들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근데 스순이들이 많을까? 어 뭐야? 진짜 스순이들이야? 범인 세 봉투. 말하는 건 트순데? 이상하다. 말하는 게 아무리 봐도 트순인데. 아니 트순이 3개월이면은 트수된다는 게 사실이었나? 자 배워드립니다님 여기 위로 올라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 어몽어스 완전 처음 해봐가지고. 그게 함정일 수도 있나요 혹시? 어 진짜 아니에요. 저 거짓말 진짜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에삐님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몇 살이에요? 20대 초반이에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모에삐입니다. 떨려요? 네. 근데 오늘 네. 어떻게 시참하게 됐어요? 대부분 너무 좋아서. 혹시 얀데레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아 얀데레 알아듣는 거 보니까 트순이 맞네. 얀데레가 뭐예요 이게 아니라 저 아니에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걸 알아듣네. 그 다음에 영호님 올라오세요. 저 시참은 처음 참가해보고는 30대 후반 스순입니다. 30대 후반이에요? 목소리가 네? 왜 이렇게 30대 후반 같지가 않아? 엄청 두근거려서 지금. 저 좀 떨려요? 네. 오늘 각오 한마디 있나요? 아마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게임 시작할 건데 머리 위에 올릴 거 다 선택하셔서 올리시고 서로 죽이고 마피아 찾으면 됩니다. 3, 2, 1, 시발! 왜 적용이 안 되지? 시체가 있는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잼냥이님이 얼마 있지도 못하고 세상에. 아이고 어디서 아, 발견하셨어요? 어디에서 발견했냐면요 망원경 보는데 옆방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릴봉님이랑 영호님 있었어요. 네 저희 세 명이서 그거 미션 했어요 저희. 네 그래서 같이 있으셨던 분 서로? 저랑 검정님이랑 연두님이 왼쪽 거 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우리 고인물 최순장? 배워드립니다님 뭐 하셨죠? 저 지금 이맵 잘 몰라가지고 지금 미션 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저 지금 막 헤매고 있었거든요. 아이디가 너무 의심스럽지. 아니 왜 차별이에요 이거 진짜. 아, 진짜 몰라요. 아니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잼순이님 어디서 뭐하고 있었죠? 시작하자마자 달려나가서 길 가는 대로 해서 실험실 제일 먼저 갔다가 문 열고 표본 관리실 가서 미션 1, 2, 3, 4, 5, 6, 7, 8, 9, 10 그거 하는 거 한 다음에 관리실까지 갔는데 시체 보고 됐어요. 그럼 혹시 실험실 가실 때 만난 사람 없나요? 글로 갔을 때?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난가? 아니야 영호님이랑 나랑 같이 있었던 릴봉님 두 분 중 한 분인가? 어? 세범님이랑 저랑 릴봉님이랑 같이 미션 하러 가는데 그때는 시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미션 끝내고 같이 내려올 때 그때 시체가 발견이 됐으니까 저희 세 명 말고 배워드립니다 모에삐님 잼순님 세 분 중에 한 명인 거죠. 아 그런 건가? 저는 이 분이 죽으신 데가 맵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네 오른쪽에 실험실 옆에. 근데 저는 왼쪽으로 갔어요. 수송선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화면이 붉어져가지고 그 집안 안정화하러 무슨 탑 같은 데 가서 손바닥 누르고 왔어요. 거기서 누르고 혹시 환풍구를 타고 오진 않으셨나요? 네? 저 몰라요. 근데 여기 환풍구가 저거예요? 바닥 구멍 뚫린 거? 그러면 진짜 좀 그럴싸하긴 하네. 왼쪽에서 한 사람이 오른쪽에 와서 일단은 이번에는 건너뛰죠? 네. 네. 자 모두 잼냥이님을 애도합시다. 잼바 잼바 순순짱 잼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아저씨 밥보다 더 잘한 것 같아. 거기는 굉장히 못했어. 약간 뭐에 빈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참. 근데 시야가 이렇게 잘 보여도 되나 여러분? 원래 이렇게 잘 보였나? 나 어몽어 싸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러면 임포스터가 좀 힘들지 않나? 어이 뭐야? 빠르죠?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아, 누가 발견했어요? 일본님. 아, 낯에 써져 있구나. 어, 뭐야, 무서워. 어디냐면요. 스캔하는 실험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실험실? 스캔하는 거 왼쪽쯤에 누워 계셨어요. 저 그러면 증언 하나만 할게요. 잼순이 사무실에서 관리실로 가서 네. 회원 관리실로 뛰어간 다음에 일직선으로 또 실험실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캔하는 거 밑에 문 소독한 다음에 열리잖아요. 거기서 연두생님 혼자 저랑 안 마주쳤다는 건 반대쪽에서 오셨다는 건데. 아닙니다. 저 처음에 나와서 배워드립니다. 이랑 한 분 기억 안 나는데 그 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실험실 방으로 갔다가 실험하려고 소독실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삐뽀삐뽀 하면서 죽었다고 뽑아주고. 근데 저도 아까 제가 사무실로 갔다가 맵 보면서 실험실 그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네. 저도 본 게 루키루키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실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봤었어요. 저는 수승선으로 바로 미션하러 갔는데 태국님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나토님 아니면 잼순이님인데 봤어요. 어두운 색깔이었어요. 네, 저예요. 마초예요. 네. 저도 지금 수송선에 있었어요. 아, 마초님이에요? 네. 잼순이님이 범인입니다. 응? 응? 아, 아닌가? 근데 실험실에서 시체 발견됐고 반대쪽에서 올라왔던 잼순이가 실험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연두색 혼자 있던 걸 발견했으니까 연두색이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요? 오, 되게 논리적이야. 네? 그럴싸한데? 저 혼자 아니었어요. 누구랑 있었죠? 저, 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제가 진짜예요 진짜 이거 내가 갈등이 있나? 그게 수승선에 있던 분들 다 누구예요? 수승선에 있던 건 영호님이랑 저랑 모에삐님. 저는 전기실인가? 그쪽에 있었어요. 일단 20초 남았어요. 투표를 하던가 아니면 연두색을 지시하던가. 연두님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명은 보내야지. 아닙니다. 네. 보내드릴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해줘.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 달았나? 그니까 너무 이미 방출 누가 누군진 안 나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 네. 자기 소개하실 때는 안 그러시더니 몇 분이 사투리가 스멀스멀 나오신다. 그러니까 사투리 하던데? 되게 귀여워 사투리 진짜. 아 근데 나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조명을 배우 잼이 장면을 봐버렸어. 잠순이 좀 의심스러워. 무빙 임포스터예요. 무빙 임포스터야. 어디서 전기를 고치지? 누구지? 뭐야? 몇 명이 죽은 거야 이거? 세 명이 죽었나? 근데 어디였지 신고한 데가? 그 실험실 밑에 방 하나 있잖아요. 가로로 긴데요? 관리실 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다 모여 있었는데. 관리실 밑에서 발견됐어. 거기 사람이 엄청 네 명인가 있었는데 신고 버튼이 뜨는 걸 제가 봤거든요. 관리실에 시체가 있었다고요? 거기서 시체를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신고 버튼이 뜬 걸 봤어요. 근데 누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관리실에도 하나가 있고 제가 봤던 실험실 밑에 칸에도 하나가 있어서 제가 신고
확보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우에삐님 썰려있는 거 봤거든요? 아... 제가 표본관리실에서 미션하다가 닐봉님이랑 나초님이 있는 걸 보고 왼쪽 관리실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나초님이 관리실에서 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닐봉님이나 베어드리님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아니요, 근데 저는 관리실 그 안쪽에서 문 제가 아까 타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올 때 발견 못했거든요? 나가면서 죽였다는 건가? 보안실, 통신실 위주로 돌았는데 그때 노에삐님 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떼보밍님 지나가길래 한번 쫓아갔었고 근데 노에삐님이 창고 지나서 실험실 밑에 칸 거기서 죽었으니까 누구야? 나 진짜 모르겠는데? 에어드림님이 그 지금 혹시 네네네네. 사무실에서 관리실로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표본관리실에서 지나가는 거 본 사람은 일봉님이랑 나초님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저 사무실에서 안 오고 통신실 막 그렇게 지나가지고 저 바깥쪽에서 그렇게 안으로 들어왔나? 길을 잘 모르겠어요. 저. 그냥 가는 게 그러니까 감성 중에 근데 저 진짜 아까 소독방에 있다가 다 같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10초 남았는데 달긴 달아야 돼. 근데 저 진짜 그때 오른쪽에서 같이 왔죠, 다 같이. 오른쪽 세 명이서 같이 왔는데 한... 거기에 배워드립니다는 없었어요. 어 되나? 이게 어 된? 두 명 투표했는데 돼? 배우드립니다님 아닌 것 같았거든. 무빙이 잼순이가 됐는데? 아이 모르겠어.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뭐야? 여성님이 여기 있는데? 아 나갔나? 아 왼쪽으로 간 건가? 잼순님 아니야? 어? 잼순이 봤음. 살해 현장을 봐버렸음. 아,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계속 초록색 분이랑 주황색이랑 서로 간 보고 있길래 둘 중 하나다 싶어서 잠깐 빠졌었는데 바로 조명이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분명 무슨 일 난다 해서 일부러 조명을 안 가고 빠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릴봉님이 네. 초록색 영원님 죽였음. 어? 릴봉님은 말해봐요. 릴봉님 말해봐.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군두색 루키루키님 누가 담궜었죠? 나요. 잼순이님이 분명 봤다고 하면서 담그셨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오키루키님 시민이셨잖아요. 나 진짜 못인데 처음부터 아 모르겠으면 투표 봐가 이러시면서 딱 처음에 몰고 가셔서 저는 아 잼순이님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아 잼순이님 왜 이렇게 그래서 살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원님이 그렇게 되셨. 나 진짜 모르겠는데? 난가 봐요. 나한테 투표하셈 그럼. 근데 진짜 저는 결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나 진짜 모르겠어 태순이들아. 50% 확률을 한번 걸어보세요. 잠깐만 릴봉님 이거 시체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시체? 실험실의 아래에 네. 아 거기가 주부대구나 이 사람의. 이 사람이 그럼 다 죽였어. 실험실이 살해 현장이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잼순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거 나라고? 잠깐만 난 진짜 모르겠어. 그냥 50%에 거세요. 근데 조금 서운할 것 같음. 나 안 믿어지면. 어머 어머. 나 4년차 특수인데 그래도 결백하게 말했는데. 어머 어머 어떡해. 제가 4년차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잼순이님에게. 아니야 나는 내 감을 믿을게. 일단 첫 번째 잼순이님이 나를 따라오는데 얀데레의 기운이 느껴졌어.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손 댔을 때 그때 일봉님이 옆에 있지 않았나? 같이 있었어요. 나임? 설마? 진짜? 이게 진짜 감성출이 잼순아 미안해. 와 너무한다. 아재들하고는 다르게 태순이들이 정치력이 대단하다. 디귿디귿. 당신을 믿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거야? 어디? 재범주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빵. 아 재범주 믿었는데. 제가 해냈습니다. 배워드립니다님. 미안해. 무서워. 오늘 태순이 무서워. 태순이 졸업합니다. 태순이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태순이 애들 진짜 잘한다. 미안해 태순짱. 미안해.
아 너무 무섭다. 이래서 단간론파에서 멍청한 애들을 마지막까지 살려놓는 거라니까. 살려놔도 돼서. 어 근데 진짜 잘한다. 이따가 한 번 더 모시면은 또 그때 오세요. 알겠죠? 특히 와, 네. 우리 잼순장 알겠죠? 아, 네. 대박이다. 고생하셨어요. 빠빠. 어 이거 난 좋아하는 거다.